전라남도가 중국 교류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 부서에 인력을 집중한 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네트워크라는 게 뭐 가동이라 할 것도 없이 그다지 체계적이지가 못합니다. 이걸 좀 더 체계화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일 전남도 의회를 통과한 기구 개편안에 이 같은 구상이 반영됐습니다. 중국 협력 담당은 국제통상과에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장은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대중국 현안과제 대응 TF팀을 만들어 지난 3일 첫 회의를 갖고 13개 부서별 상정 의제를 검토한 끝에 시급하다고 보는 5개 의제를 꼽았습니다. 다음 9월 달 회의에 그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안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협력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 이런 사안을 합쳐 가지고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 회의 때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내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한중국 추거홍 대사는 지난 3일 전라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친환경 식품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혀 한국 농산물에 중국 수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았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